네, 경기 시작됐네요. 두 번째 매치 시작됩니다. 바야델 마르를 시작으로 엘 아자르 쪽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거든요. 그렇습니다. 테카도 쪽으로 내리는 모습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젠지였는데, 네. 자 이번 경기 역시 그 방향 쪽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한국 팀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르는 플레이보다는 네. 외곽 쪽에서 차근차근 정보를 획득하고 천천히 풀어가는 교전 중심으로 풀어가는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게 고순위로 갈 수 네. 있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장이 지금 나왔거든요. 첫 번째 자기장이요. 자기장은 이제 북쪽으로 완전 쏠렸어요. 그리고 워터 트리트먼트 높은 능선을 포함하는 자기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겪어본 자기장. 그렇지 이제 나오네요. 자 위에 크루즈 델 바에 쪽으로 지금 자기장 중심이 잡힌 상황이고 그 위쪽에는 디프지 다나와가 있습니다. 이 디토네이터와 젠지 그리고 EVJ는 좀 교전을 하면서 뚫어나가는 선택들을 하는 게 좋은 자기장에 걸렸습니다. 너무 중앙으로 과감하게 지를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다른 팀들이 뭐 거점으로 삼고 있는 쪽에 뭐 차량을 다수 이용해서 돌진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기장이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본인들의 장거리 실력을 믿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RRQ가 젠지 근처에 내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기 사거리. 여기 사거리가 이게 팀 리퀴드도 좋아하고 한국 네. 팀들도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 네. 하나인데 자, 요걸 잘 막아내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로키 선수가 나와서 주변 살피고 있고 오늘 젠지와 RRQ는 동선에 좀 많이 겹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좀 많이 겹치고 있고 네. 로키 코핀니 선수의 저격 실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자, 젠지 디버 내렸고 자, 이상 네. 중요합니다. EVGA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한국 팀들은 일단 자리 잡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DPG 다나와 그리고 젠지 위치 좋고요. 디토네이터는 외곽 쪽으로 회전하면서 한번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곳입니다. 자 젠지도 지금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네 들어갑니까? 주원 선수가 잘리는 모습이네요. 자기장 중심 아래쪽에 있거든요. 둘도 지금 나뉘어놓고 있는 젠지고 지금 토끼와 지금 중심으로 들어왔네요. 17게이밍도 위치가 좋은 곳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젠지도 힘을 합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차고집 네. 갖고 있거든요. 네. 미라마의 차고집은 둥글게 해서 천장이 없는 구멍 뚫린 자 블랙 아나나스 뭐하나요? 지금 타이밍에 딱 밀어도 좋을 만한 타이밍인데 여기서 싸워주고 젠지가 이제 받아먹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키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딱 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차량을 활용해서 붙어주고 있어요. 최대한 네. 각을 넓게 넓히고 지금 들어오는 적을 잡아먹을 그 상황까지는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젠지는 티미는 가고 태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RRQ 선수들만 잘 정리된다면 이 주도권은 젠지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고 대량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를 먹게 되는 건데요. 네. 일상 끝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 상황을 좀 맞이하면 되는 젠지. 됐네요. 자 젠지 왼쪽 아래. 네. 젠지 기다리고 있고요. 집에서 계속 보면서 커트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젠지는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팀들이 서로 동선이 많이 겹쳐요. 네. 디토네이터가 그리고 자기장 중심으로 질러가는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와 네. 진짜 과감한데요? 네. 아직까지는 인서클이지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젠지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젠지가 라인 확 그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집까지 방어선을 잘 형성하고 설사 기절을 당한다고 해도 다른 팀원들이 백업을 하면서 저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확보했어요. 네. 디토네이터 쪽에 중앙 쪽에 지금 자기장 지금 젠지와 디토네이터 걸렸습니다. 정말 과감한 네. 판단이 지금 네. 빛을 발했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면 디토네이터 아래쪽으로 가면 젠지 네. 자 RRQ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 예상되어 있죠. 네. 아, 그리고 또 한국팀과 또 교전을 시작하면 그걸 노리는 RRQ의 움직임이 너무 매서울 것 같은데요. 네. 판단 좋아요. 딱 그 상황이 나오지 않게 젠지 합류? 네 젠지 에스더와 피오가 지금 건물 쪽으로 합류해주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 4명 뭉칩니다. 네 이러면 디피즈 다나와가 그리고 젠지가 RRQ를 잡아먹으면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슈박 네. 죽을 뻔했죠. 자 젠지가 자리를 내줌으로 해서 디피즈 다나와의 영역은 넓어졌지만 슈박 무너졌네요. 자 이노닉스 자 이런 것들 네, 억제 터뜨리고 자 약간 외주 작업을 준 거죠. 네. 디피즈 다나와 너희가 킬 먹어라 우리는 1등 하겠다 젠지가 그렇죠. 자 디토네이터와 네. 젠지인데 위치상 젠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자기장 왔습니다. 대한민국 쪽으로 왔어요. 네. 자 젠지 도로 왼쪽으로 딱 봤을 때는 저쪽이 또 내리막이라서 함부로 막 차량 이용해서 붙기도 어려워요. 네. 자, 일단은 디피지 다나와가 젠지 쪽이 아닌 17게이밍이 들어가는 동선을 좀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쪽을 확 잡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젠지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우회해서 돌아가는 판단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여기 담벼락도 있고 저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듯이 약간 내리막이라서 요새. 몸을 내밀어야 돼요. 네. 너 어떻게 뚫을 겁니까? 못 뚫죠. 그리고 RIQ와 디토네이션 게이밍 쪽은 젠지가 한번 과감하게 정리해주러 나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캐치와 이노닉스 캐치 잡아버렸죠. 그냥 파울이. 네, 그렇죠. 지금 중국 팀들도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위치를 북쪽, 남쪽, 서쪽을 잡고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디토네이터도 토키오 스트라이커와 또 웨이브가 들어오는 걸 계속 저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자, 자 로키가 리스크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격승부. 네. 어찌됐든 네. 마지막에는 서로 적이니까요. 네, 오우 로키가 리스크와 진짜. 네, 내리막 이 경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격 각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머리, 머리, 와, 각도 몇 개 보는 거지? 아니, 진짜 몇 군데를 보면서 지금 사격을 하는 거죠? 네. 자, 도로 주도권에 완전 뺏어왔죠. 네. 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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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는 외침. 그리고 웨이버와 VC 게이밍 또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한국 팀들만 남아서 마지막에 치킨 싸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거짓말같이 지금 한국 팀들과는 자기장이 빗나가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밀고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자, 지금 자기장 위쪽으로 쏠리긴 했지만 피어 선수가 제일 잘한 거 자리 만들기. 그 플레이 핸드면 지금 지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질렀고요. 네. 그리고 이 도로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VC가 무너졌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젠지 굉장히 좋은데요. 젠지 우승각인데요 이건. 네. 젠지는 지금 VC만 정리하면은 그 위치 여기 두 팀 간의 싸움 해주면 위에서 좀 웃을 수 있는데 있어요. 피어! 보이면서요. 러닝에 그 다리를 태클 제대로 걸었어. 아니 뭐 여기서 뭐 캐치까지 잡아요? 로키는? 좋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자기랑 주도권 잡았는데요. 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 젠지 약간 변수가 있다면 지금 뒤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VC 네. 게이밍이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분명히 킬로그를 다 확인해서 VC 게이밍 한 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오, 태민, 보라 태민. 티타민 가지고 돌아온 태민 타임. 도쿄 무너뜨리고요. 5번이 다시 럭커리. 타임 보세요, 지금. 아, 태민! 자, 에스타 선수가 뒷라인만 잘 체크했을 다음에 그렇죠, 요거. 네, 요거. 봤어요. 사바. 자, 네. 좋아요. 자기장 맡게요. 자기장 맡게요. 세이굿바. 숨을 모십니다. 숨을 모십니다. 네, 갑니다. 아웃됐고요. 완벽해요. 네. 젠지가 흐름을 네. 완벽하게 가져왔고요. 젠지 이거 우승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확실하게 히카리 선수의 위치까지 알고 있어서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웃됐어요. 이거 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4대 1이에요. 그렇죠. 자, 도쿄 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네요. 죽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주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리고 네. 이 젠지가 PK에서 꾸준하게 보여준 모습은 이제 막 실수해서 4대1 고대에서 누가 죽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승리하는데 도가 텄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아무리 총을 쏴봐도 이 젠지의 이 화력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B 선수가 팀 내에서도 최약 선수기 때문에 네, 이 선수 겁이 많아요. 4대1 구도를 이기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위에서 에임 떨리는 거 보면은 지금 어디지 어떻게 발작 소리는 들리지만 네, 이런 구도에서 아까 전에 차 맞아서 아웃됐었거든요. 그렇죠. 로키 내려와서. 선수가 여기에 뿌리 딱 내려주고 나머지 세 명이 회전하면서 숨어있는 적들 네. 찾고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나도 헤드. 완벽한 승리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킬라도 확실하게 먹어줘야 되는 젠지입니다. 네, 헬멧도 없어요. 쉽게 헬멧이 없어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 보이면 바로 긁히기 때문에 네. 그냥 보이는 순간 아웃이거든요. 자, 로키. 자, 체크했어요. 이거 로키. 잡아야지. 로키! 로키! 오! 자, 로키 해도 죽는다고 해도. 지금, 이제! 바라이터 젠지! 왜 젠지를 안 잡아줘요? 왜 젠지를 안 잡아줘요? 젠지는 여기. 예, 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 젠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젠지 돌아온 젠지. 네, 네 토키오 네. 스트라이커 태국팀이었고요. 네. 자, 우승자는 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젠지가 지금 우승하면서. 저 여기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좋은 10킬이에요. 자리를 잡아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언제 기다려야 되고 언제 이 젤 노리면 상대방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피오가 움직여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 모든 설계가 젠지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